잘 닮았다 해서 일명 진년 오기통 댄스. 그거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은? 팬분들께서. 네. 아, 저희는 왜? 몰랐어요. 진년 오기통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럼 본인들은 무슨 안무라고 이름을 제일 처음에 지었었어요? 뭐 널뛰기, 두더지, 아. 점핑춤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네. 그럼 안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네, 같이 했는데 점핑춤에는 원래 손이 없었어요. 그냥 점핑이었어요? 근데, 네, 그냥 점핑이었어요. 근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힘도 들고. 근데 팔을 추가해보자 해서 이렇게 직렬 오기통춤이 탄생했습니다. 각종 방송과 스타들도 그 열풍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헬멧이 작았을 뿐 김구라씨의 드라용팝. 드라마 촬영장에서 배우 류지영씨도 동료 배우들과 점핑 대열에 합류했고요. 요즘 대세 샘 해밍턴씨도 삼촌팬 인증. 격렬한 안무를 선보인 영화배우 유아인씨까지. 여러분 이 우렁찬 함성 한번 들어보세요. 크레용팝이 가는 곳에 곧 우리도 있다. 크레용팝을 지키는 아저씨 일명 팝저씨라고 하는데요. 크레용팝에게는 어떤 의미로 팝저씨는 다가오나요? 사실 저희가 헬멧을 처음 썼을 때 네.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아시고 먼저 저희보다 더 특이한 헬멧과 더 특이한 복장으로 나타나셔서 크게 무엇보다 크게 엄청 크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힘이 돼주는 존재.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썼는데 네. 저희 팝저씨 분들은 공사당 헬멧을 썼어요. 근데 그게 더 가볍고 안전모. 시원하다고 그걸 또 쓰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팝저씨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적이 네,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소문으로 저희가 조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떡해. 거기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크레용팝 팝저씨 분들께 리허설을 네. 다시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완벽하게 저희 동선이랑 팝저씨 분들이세요? 진짜 리허설 저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네. 팬이하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그래서 공연을 마칠 수 있었어요. 윤도현 씨가 사실 처음에 인기 얻기 전부터 야 나는 크레용팝이 그렇게 좋더라. 맞아. 라고 보여주세요. 네. 방송국 대기실에서 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리허설하는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네네. 팬이라고. 네네. 아 그럼 우리 윤도현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 팬들도 잇따라 패러디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중들과도 폭넓게 소통하고 있는 크레용팝. 과연 그 힘은 무엇일까요? 크레용팝은 어떻게 보면 싸이가 했던 어떤 성공 방정식이 있다면 그 성공 방정식을 걸그룹 버전으로 보여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재밌고 따라하고 싶어 쉽게 만드는 어떤 동작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와 전혀 상관없고 언어하고도 상관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어? 저희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무대 위에서 저희 네? 크레용팝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매력을 더 보여드리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음 곡을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세계로 쭉쭉 뻗어가는 크레용팝 앞으로도 더 높이 더 멀리 점핑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스타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6명이나 만났습니다. 백윤식, 송강호, 김혜수, 이정재, 조정석, 이종석까지 사극으로 뭉쳤습니다.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출연하는 곳마다 대박 흥행이 따르는 흥행 보증수표 6명이 뭉쳤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초우와 캐스팅의 영화 관상 제작 발표의 현장, 지금 바로 그 주연 배우들을 만나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영화제 현장이 아닙니다. 시상식장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정말 있어서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어떠세요? 김혜수 씨는 실제로. 전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둘 다 아끼는 후배들이고. 요즘에 저 제일 잘 나간다는 저 그야말로 저 투 석스거든요. 그렇네요. 예. 마음에 안 드세요? 급하게 갔는데. 자정석, 갔는데. 우종석. 아 그럼요. 이런 자리 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연기파들의 뒤통수를 이렇게 보는 재미도. 어떤 영화에 이렇게 여섯 분이 다 뭉치셨는지. 개유정난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관상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제 받고 거기까지만 얘기해야겠는데. 아~ 받고 거기까지만. 예. 사람의 얼굴에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소재를 사극으로 풀어냈습니다. 연기력은 물론 흥행까지 보증하는 배우들의 총 출동에 이미 제작 단계 때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눈과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영화 환상입니다. 뭐 열차 타시느라 또 밤이 바쁘실 텐데 송강호 씨가 이번 영화에서 이제 관상을 실제로 보는 관상쟁이죠. 관상쟁이. 편하게 그냥 관상쟁이. 예, 관상쟁이. 저 송강호 씨 진짜 국사책에 나오시.